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신 분들께 댓글에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시면 세 분께 제닉스 의자를 드립니다. 형들 내가 한번 일반 티켓으로 골드칸 뽑기 한번 해볼게. 저는 일반 티켓으로도 골드칸 뽑을 수 있거든요. 일반 티켓으로 골드칸 뽑기 한번 해보자. 와 됐어. 이거 태권에서 무제있고 부터치 스킬도 무제있고 블랙 드래곤 무제있고 플라잉 미사일 레드 무제있고 카파이 무제있거든? 그러면 이거 일반 티켓을 돌리면 위에거 3개만 나와. 그러니까 킹크랩이나 코리아나 골드몬스터나 또는 이중에 나오는거예요. 오케이? 근데 이거 별로다. 아 저는 진짜 거의 다 뽑아서가지고 이제 뽑을게 점점 없어지고 있어요. 이제 뽑아야 될게 뭐냐면 챔피언스 모드로 존나 모아야 돼. 이야 루돌프 철까지. 어? 야 이거 각이다 이거. 잠깐만. 자 지금 여러분들 1000 스키드 무제있고 요 꿀꿀펜 무제있고 황금펜도 무제있고 이거 있고 싹다 무제있거든. 그리고 샴미용 무제있어. 그러면은 일반 티켓으로 뜨는건 뭐다? 일반 티켓을 돌려도 크리스마스 캔디나 윈티드나 이온이나 베이모스 뜨는거야. 이거 한번 해볼게. 이거 한번 보여줄게요. 일반 티켓으로 골드 칸 뽑기. 크리스마스 캔디나 윈티드 뜹니다 무조건 일단. 그리고 골드 칸 뜨면 이온이랑 베이모스 뜨고요. 근데 차를 존나 뽑는거야 이거. 윈티드랑 크리스마스 캔디 존나 뽑는거야. 아 근데 나 치장 아이템을 뽑아야 되는데 이거. 아 패싸까. 난 치장 아이템이 필요하단 말이야. 일반 티켓으로도 크리스마스 캔디랑 윈티드 프리미엄 티켓이 나오고 있죠. 왜냐 밑에 게 다 무제한 있거든요. 개꿀. 근데 5개짜리 이렇게 돌리니까 존나 편하다. 15개짜리 돌리면 진짜 개수 존나 줄어들잖아. 나 지금 일반 티켓으로 돌리고 있어. 어? 아 존나 떴는데 이건 뜰 각이었는데. 있는 거 이거 다 돌려와야지. 어차피 재료 좀 더 합성하면 됩니다. 5개의 차 한 대씩 뽑아. 개꿀. 근데 일반 티켓으로 차가 잘 안 나와. 아니 그 골드칸이 잘 안 뽑히더라. 바노라 지금 형 이거 하고 있다. 일반 티켓. 와 봤죠 여러분들. 일반 티켓으로 골드칸을 뽑았습니다. 봤죠? 저 지금 5개짜리로 계속 돌리고 있어요. 5개짜리를 돌려도 왜냐 이 밑에 게 무제한이 싹 다 있거든요. 그리고 샵료도 무제 있죠. 그렇기 때문에 크리스마스 캔디나 윈티드가 일반 티켓으로도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계속 돌리다 보니까 베이모스가 한 대 걸렸지. 개꿀이죠? 일반 티켓으로 그것도 5개짜리로 유하죠? 이거는. 자 제가 좀 더 보여드릴게요. 이거를 이거 좀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 바꿔가지고 자 일반 티켓 돌려도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오케이? 윈티드나 크리스마스 캔디가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그니까 나는 일반 티켓으로 프리미엄 티켓 효과를 보는 거지. 오케이? 왜냐 일반 티켓은 이 전부 다 10개가 다 뜨는 건데 밑에 1000 스키드 황금 꿀꿀이 펜 팬더 왕구 아이스 핑크 펭귄 골든 스키드가 싹 다 무제한 있죠. 그리고 샵녀도 무제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윈티드나 크리스마스 캔디가 일단 일반 티켓으로 무조건 뜨고 운 좋으면 이온이나 베이모스가 뜨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5개로 15개의 효과를 보는 거예요. 형님들 그리고 만약에 크리스마스 캔디나 윈티드도 만약에 치장템이었잖아. 그럼 나는 5개로 이온이나 베이모스 계속 뽑는 거야. 존나 개꿀이지. 오케이? 일단 버릴게요 저거는. 여러분들께서 현재 일반 티켓으로 골드칸을 뽑고 있는 테카니를 보고 있습니다. 태풍사신 마기상어 루나 모함코 남토끼 골머리 소방차 플라즈마 초코망대 지으시읏. 와 이거 질이네 이거. 근데 오딘이랑 데이모스 고글 둘 다 있습니다. 이거 트랜스 고글도 무제 있고요. 이거 꿀패예요 여러분들. 지금 나 트랜스 고글 무제 있거든. 칫솔도 무제 있어요. 부대핸드봉도 무제 있어요. 근데 안 떠 이거는. 데이모스 고글 오딘 둘 다 있습니다. 꿀패가 떴는데 프리미엄 티켓 돌려도 안 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 밑에도 지금 봐봐. 지금 이 10개 중에서 이거 오딘 무제한 있죠.
베이모스 고글 무제한 있죠. 트랜스 고글 무제한 있죠. 칫솔 무제 있죠. 군 무제 있죠. 오만 스키드 무제 있죠. 말발굽 스키드 무제 있죠. 토끼발 스키드 무제 있죠. 클로버 스키드 무제 있죠. 트라이온만 뽑을 수가 있어. 그냥 일반 티켓으로. 대박이야. 그냥 트라이온만 뽑혀 이거는. 다른 거 싹 다 무제야. 오, 야 이거 가자. 나 몰리를 픽 뽑아야 돼. 이거 싹 다 무제한 있거든, 맞지? 일반 티켓으로 몰리를 픽 뽑아보겠습니다. 자, 위에 것만 나와요. 디글, 리얼, 은색, 블루홍색, 양카만 나옵니다. 그리고 몰리를 픽이 나올 수 있어요, 맞죠? 이거 달릴게. 지금 위에 것만 나오거든 이거. 밑에 거 싹 다 무제야. 일반 티켓으로 골드감 뽑기 도전 갑니다. 몰리를 픽 뽑아야 돼. 디글, 리얼, 은색, 블루홍색, 양카 존나 나올 거예요. 그러다 보면 몰리를 픽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계속 돌릴 거야 이거. 일반 티켓으로 프리미엄 티켓 똑같을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와 근데 개수가 많으니까 좋다. 다섯 개짜리니까 여러 번 돌려, 맞지? 개수 리필 좀 해오자 일단. VVIP 카드로 시간의 무리시기 바꾸고 올인 가자 이거. 올인 가볼게 얘네들. 이거 일반 티켓으로 저는 위에 것만 뜨고 있어요 지금. 왜냐면 일반 티켓이 밑에 것까지 다섯 개가 뜨는데 밑에 거 다섯 개가 다 무제한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프리미엄 티켓 효과를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반 티켓으로 몰리드 패스를 뽑아라이. 아 근데 위에 거 그 은색 칸에 세 개 중에 한 두 개나 한 개 정도만 치장템이었으면은 확률이 더 높을 텐데. 일단 뽑을 수 있는 확률은 25%죠. 자, 몰리르 팻이랑 베이모스 오라는 무제기 때문에 몰리르 팻 또는 디글 리얼 은색 굴렁쇠 양카 중에 나옵니다. 자 몰리르 나올 것 같아요 이제. 일반 티켓으로 몰리르 팻을 뽑아라. 일반 티켓 계속 누르고 있어요. 근데 다섯 개니까 부담이 적어 확실히. 다섯 개로 돌린다. 열다섯 개로 한번 돌릴 바에 일반 티켓 다섯 개로 프리미엄 티켓 효과가 일어나고 있어서 굉장히 개수 부담이 적습니다. 가자잇! 일반 티켓으로 골드카. 완전 뽑히는 아니지. 근데 그냥 뽑으려고. 어차피 차 많이 뽑으면 뭐 이거 합성해서 코인 만들면 되잖아. 다섯 개의 차 때문에 이렇게 뿌리지 그냥. 와 근데 일반 티켓으로 이게 골드칸 지금 프리미엄 티켓 효과가 일어나고 있는데 과연 뽑힐까? 5분 동안 지금 거의 계속 돌린 거거든 맞지? 안 뽑히나? 원래 프리미엄 티켓이면은 300개면은 20번밖에 못하지 않나? 5개면 몇 번 하는 거야? 5개면 300개 있으면 몇 번 하는 거지? 60번 하는 거네, 맞지? 와 개꿀이네. 300개에 20번 할 거를 5개짜리로 60번 하는 거네. 와 개꿀이네. 와 근데 안 떠? 몰리르팩 안 나와? 5분 동안 지금 계속 돌리고 있는데? 일반 티켓으로 위에 것만 물론 프리미엄 티켓 효과가 일어나고 있고요. 밑에 건 잠깐 문제라서 지금 디글, 리얼, 은색, 블루홍색 양카 이렇게만 나오고 있어요. 와 실화냐? 지금 프리미엄 티켓 효과로 이렇게 위에 것만 뜨고 있거든요. 일반 티켓을 돌려도 밑에 건 잠깐 문제라서 근데 안 나와요.
개가 좀 승산 있네. 세 개가 있을 때는 좀 빡세다, 맞지? 은색 꿀렁새나 양카가 한 개 시장 아이템이었다. 후! 일반 티켓으로 골드칸 뽑기 서고! 이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러면서 이제 몰리르 펫도 이제 저는 뽑았습니다. 이제 저는 시상 이제 거의 다 끝나가요. 이제 시상도 뽑을 수 있는 아이템 이제 국리르 펫 하나 남았어요. 스파이 국리르. 와, 잠깐만! 무제거든. 그럼 차 세대 또는 국리를 뜨는 거야. 이거 각기 우리 뽑는다 이거. 일반 티켓 다섯 개짜리 바로 그냥 골드가 클리어했어. 뭐야? 존나 오버하다 이거. 와, 실물에. 자, 여러분들 다섯 개짜리로 바로 꺼. 봤나? Let me hear you say, oh, oh, oh.